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브리핑은 마스크를 벗고. 네. 지금부터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청렴도 측정은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 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3천 명과 공직자 5만 3천 명 등 총 20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청렴도를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 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 청렴도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체육회 등 새로운 분야까지 측정을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업무가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를 조정하는 등 촘촘하고 강화된 청렴도 측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청렴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27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하였습니다.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종합 청렴도는 4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는 전년보다 0.06점 상승한 8.53점인데 반해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전년보다 0.05점 하락한 7.59점입니다. 청렴도는 해당 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인 부패 경험률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해는 외부, 내부 청렴도의 부패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0.4%로 2016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또 권익위의 반부패 청렴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새롭게 평가 항목으로 도입된 적극 행정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소극 행정을 경험했다라는 국민이 4.4%에 달하고 있고 외부 청렴도의 다른 부패 인식 항목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이 아직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공공기관이 업무 처리를 특혜와 청탁 없이 공정하게 했는지 또 갑질 관행은 없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국민들은 모두 전년보다 개선되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공직자들은 전년에 비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 내부의 공정과 갑질 관행 인식을 국민들보다는 낮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공직자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공직자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내부 청렴도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민 업무 과정의 대면 접촉은 줄었지만 신속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체감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자의 60% 정도는 향후 업무와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하더라도 부패 발생이 증가하거나 내부 통제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 10% 내외의 공직자들은 내부 통제가 약화되거나 부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롭게 부각되는 부패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도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여 문재인 정부 4년차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CPI 부패인식 지수 세계 20위권 청렴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렴도가 가장 낮게 나온 지방자치단체 등 취약한 분야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분야의 사례는 공공과 민간에 확산하는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올해 19번째 측정 결과를 발표한 청렴도 측정 제도는 내년이면 도입한 지 만 20년이 됩니다. 성년을 맞이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가 공직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작업도 아울러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